민소매. 아니, AD가 소매민이라고 돼 있으니까 민소매겠죠. 민소매님이, C3를 아마 주문을 최근에 구입하셨나봐요. C3를 딱 받으면 광이 번쩍번쩍하고, 그런 건가? 이런 거라고 할 수 있을까요? 예. 네. 광이 아직 살아있으니까. 이렇게 광이 막 나있다 이거죠. 아, C3를 샀더니. 이 C3가 살 광이 나있는데, 이 상태를 최대한 오래 유지하고 싶다는 거죠. 그래서 매번 운동을 하고 나면 깨끗이 닦아서 다음 경기 때도 요런 반짝반짝거리는 상태를 유지하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문의하신 게 뭐냐면, 왁스나 이런 거, 크림을 매번 바르면 가죽이 어떻게 되냐, 그런 문의를 하셨어요. 그래서 정확한 질문은, 매번 광 나는 느낌을 원해서 가죽 크림을 쓰고 싶은데, 경기 후마다 가죽 크림을 도포하면 오히려 캥거루 가죽의 특성을 해치나요? 아니면 굳이 관리가 필요 없는 건지, 도포해도 상관없다는 거냐, 이렇게 물으셨는데, 말씀드리지만 여기에 있는 코팅은 일반적인 인조구장에서는 이 코팅 자체가 벗겨질라 그러면 상당한 시간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 맨땅에서 하게 되면 여기에 가죽이 빨리 까지는데, 이 도포되어 있는 것들이, 이 코팅 처리되어 있는 거, 반짝반짝 되어 있는 거. 왜 까지냐? 이유는 간단해요. 맨땅에서는 기본적으로 모래가 어떤 이유에서든 모래나 먼지가 어퍼 표면에 달라붙게 되고, 그 달라붙은 상태에서 공에도 먼지가 달라붙는데, 그 공에 있는 먼지, 그 다음에 가죽에 붙어있는 먼지, 그 먼지가 만나게 되면 마찰을 일으키겠죠. 마찰을 일으키게 되면 표면에 손상을 일으켜요. 그러면 여기 반짝반짝 하는 것들이 시간이 지나면 까지죠. 그 까진 상태가 이제 이런 식으로 되는 거죠. 예, 처음에는 이것도 이렇진 않았겠죠. 되게 매끈매끈. 가죽 크림을 계속 바르면 어떠냐? 가죽 크림을 아주 계속 바른다 그래서 크림 자체를 바르는 걸로는 가죽 자체에 당연히 영향을 주진 않죠. 보통 이런 축가로 몇 년씩, 10년, 20년씩 막, 하나도 안 닳고 계속 쓴다 그러면, 뭐, 그거 크림을 발라간다 해서, 뭐, 가죽이 손상되는 이유는 없어요. 없지만, 발라서 좋아지는 것도 별로 없어요. 실제로. 무슨 얘기냐? 여기는 이 캥거루 가죽은 기본적인 내구성 자체가 워낙 탁월한 소재인데다가 여기에 가죽을 계속 도포를 하는데 그 가죽 도포의 성분 중에 소위 말해서 가죽을 보호해주는 보혁류라고 부르는 가죽을 보호해주는 밍크오일이라든지 이런 성분들이 들어가는데 그런 성분들은 극히 일부가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가죽 크림이 하나 요만한 통이 있다. 뭐 100g짜리가 있다. 그럼 100g 중에 0.01%가 밍크오일이다. 뭐 이런 식인 거예요. 나머지는 뭐냐? 그냥 왁스예요. 바세린 같은. 근데 그거를 많이 바르면 바른다 그래서 가죽이 유연해지긴 하는데 왜냐하면 어차피 그 유기용제 같은 것들이 들어가게 되면 어퍼를 말랑말랑하게 해주겠죠. 굳어있는 상태에서는 사용하다 보면. 근데 어퍼가 말랑말랑해진다는 뜻은 쉽게 말하면 어퍼 자체가 힘이 없어지는 경우도 있을 수 있으니까 굳이 많이 발라봐야 얻는 게 이점이 별로 없어요. 깨끗하게 보일라 그러면 이 상태에서 그냥 물티슈 같은 걸로만 닦아내도 돼요. 물걸레로 닦아내도 되고. 그러니까 물걸레로 닦아낸다 그래서 물이 직접적으로 바로 곧바로 스며들어서 어퍼가 단단해지진 않으니까 원하면 그 정도를 하면 되고 물에 젖었다 말랐다 젖었다 말랐다를 계속 반복한다 그러면 어퍼가 뻣뻣해지죠. 그리고 가죽 내부의 코팅 성분 일부들이 물이 젖고 하면서 빠져나가는 경우에는 어퍼 자체가 실제로 딱딱해지면서 그 방수성이나 이런 것들이 좀 떨어져요. 그럴 경우에는 발라주면 가죽이 유연해지는 데는 도움이 되죠. 근데 말씀드렸지만 캥거루 가죽은 사실 그런 관리가 거의 필요가 없어요. 가죽이 이제 벗겨진다. 그거는 마찰에 의해서인 거기 때문에 만약에 정말 좋은 크림 바르면 그대로 쏙쏙쏙 스며드는 우리가 받는 화장품처럼 그런 성분이 도포가 되면 이 자체 뭐 예를 들어서 보호해주는 능력 어퍼를 그런 것들은 어느 정도 기대하겠지만 만약에 왁스를 매일 발라서 그 왁스가 계속 스며든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럼 가죽 안쪽으로 그 왁스가 두껍게 자리를 잡겠죠. 빠져나가진 않으니까 왁스가. 그러면 그 왁스가 굳는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장기적으로. 왁스가 굳으면 결국 어퍼가 딱딱해지면서 굳어지겠죠. 보통 옛날에 신는 구두나 그 다음에 구나 이런 것들이 그렇죠. 보면 결과적으로 보면 자연 통풍이라든지 이런 기능들이 가죽 천연 가죽이 갖고 있는 기본적인 성능은 일부 저하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 지경에 이르면. 두 번째, 웬 땅이든 인조잔디든 어쨌거나 우리나라에서는 대부분 먼지가 있기 때문에 표면에 여기에 도포 왁스 같은 거를 도포하게 되면 표면에 먼지가 흡착이 됩니다. 먼지가 달라붙는다는 거죠. 말씀드린 먼지가 달라붙는 상태에서 공을 차게 되면 그 공이 가해지는 충격에 의해서 어퍼가 표면이 손상될 가능성은 있어요. 그래서 보통은 왁스 같은 거를 굳이 바를 필요가 없다. 캥거루 가죽인 경우에는. 그 이야기를 계속해서 반복해서 드리는 겁니다.